안녕하십니까. 설치한 영어입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 해보기 시즌4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98일째, 이번에는 고1 수능 입문 수준으로 해석 연습을 한 다음 해석한 우리말을 다시 영어로 옮겨보는 훈련입니다. 자,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우리말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이 여기까지네요. 예, 여기까지. 자, 동사를 먼저 찾아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atural disasters such as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happen every year somewhere in the world. 자, happen 이게 동사네요. 자,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주부가 상당히 긴데.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이 주어죠. 주어만 찾아보면 natural disasters 이거네요. 자, 이거 이건 사실 격가지들이죠. 자, disasters 복수기 때문에 복수동사로 happen 이라고 썼어요. 현재 시제예요. 자, 자연재해들,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들, such에서는 이제 뭐뭐와 같은 이렇게 예들을 나열을 할 때 쓰는 거죠. Volcanic eruptions, 화산 분출이죠. 화산 분출,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홍수, 그리고 허리케인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자연재해들이 happen, 일어난다, 매년 세계 어딘가에서 되죠. 예,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But there is another and perhaps even more dangerous natural disaster.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자, 동사를 찾으면 is, 그냥 표현이죠. There is 랄랄라, there are 랄랄라,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자연재해가 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a tsunami, a huge wave that can cause terrible damage and destruction.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동사는 is죠. 자, 시제가 현재예요. 그것은 쓰나미다. 이 쓰나미가 뭔지를 모를까봐 동격의 콤마를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 huge wave다. 거대한 파도예요. 그 뒤에 대수로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cause, 일으키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파도예요. 뭐를 일으키냐? terrible damage니까 끔찍한, 지독한 손해와 destruction, 파괴죠. 이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예, 손상, 데미지, 손해보다는 손상이 더 좋겠네요. 예, 지독한 손상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파도, 이게 쓰나미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Some tsunamis can be 30 meters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장까지 한 문장이죠. 동사가 can be 이 부분이네요. 조동사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자, 일부 쓰나미는 30m 높이, 높이가 30m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예, 이 세미콜론은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 일부 쓰나미들이 일본을 칠 수가 있고요. 일본, 그 다음에 사우스이스트 에이지아니까 동남아시아죠. 그리고 센트럴은 중앙의, 그런 생각,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여기를 때릴 수가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죠. 자, 한국말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자연재해들, 자연재해들. 자, 뭐와 같은 겁니까? 자연재해들인데, 화산폭발, 화산폭발,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홍수, 그리고 뭐예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들은 happen, 일어난다, 발생한다, 매년, 그죠? 매년 일어난다. Somewhere in the world니까 세계 어딘가에서, 예. 세계 어딘가에서 매년 일어난다, 발생한다라고 쓸까? 매년 발생한다, 발생난다, 발생한다.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Natural disasters such as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happen every year somewhere in the world. 자, 그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봅시다. 자, 그러나, but, 그러나, 있다. 뭐가 있어요? Another, 또 다른,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happen, perhaps, 어쩌면, 아마도 훨씬 더 위험한. 이분은 이제 비교급을 강조할때 쓰는 표현으로 훨씬이라고 옮겨요, 우리말로. even이나 still, much, far, a lot 이런 것들이 있죠. 훨씬 더 위험한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자연재해가 있다. But there is another and perhaps even more dangerous natural disaster.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문장. It is a tsunami. 자, 그것은 쓰나미다. 쓰나미. 쓰나미다. 자, 이게 뭔지 예,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예, 동격의 콤마로 그 거대한 파도인 쓰나미다인데 예, 어떤 파도냐? 지독한, 끔찍한, terrible, 지독한 손상과 파괴, destruction,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파도인 쓰나미다. 쓰나미다. It is a tsunami, a huge wave that can cause terrible damage and destruction. 자, 그 다음에 거. 자, 일부 쓰나미는 can be 30m high. 높이가 30m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칠 수 있다. 예, 그것들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할까요? 예, 닥칠 수 있다. 어디 닥칠 수 있는, 닥칠 수 있는가? 그것들은 자, 일본, Japan, Southeast Asia 그러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닥칠 수 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Some tsunamis can be 30m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이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옮기는 훈련은 다음 동영상에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d in the next video.